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다운 남한의 왕국을 가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은 금강산 같은 기양 개석들이 많은 산청에 있는 작은 금강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기양 개석 같은 바위들로 둘러싸인 아주 멋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산 속에 집도 있고요. 또 이런 텃밭 같은 것도 있고 또 버섯 관리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동굴도 있고요. 또 오늘 제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 빨치산들이 예전에 그 야영하던 야영장도 이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곳을 꿈꾸지 않을까? 꼭 내가 이 산을 산다 안 산다를 떠나가지고 힐링을 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도 굉장히 그 아름답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이 송전탑 같은 것을 유해 시설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뭐, 암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뭐, 보도도, 뭐, 접한 기억이 있는데요. 반론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땅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송전탑이, 근접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 송전탑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정말 힐링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 밤나무도 많이 있는데요. 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천에 밤이 있는데요. 이 줍지를 않습니다, 밤을. 그리고, 산청에, 뭐, 이 지리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됩니다. 손만 뻗으면은 그냥 이 맛있는 이 홍시를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서두에 이곳을 작은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가장은 됐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남한의 왕국, 작은 금강산으로 가꾸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위들이 굉장히 그, 모양이 좋고, 기양 개석도 있고, 이 돌들이 풍부해서 이 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돌을 가지고 바위를 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는데요. 그런 삶을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동굴 같은 것도 있는데요. 큰 바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동굴 같은 것도 보이고, 제가 이 주인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한 30년 전에 이 땅을 구입을 하셨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직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틈틈이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도 짓고 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짓고 또 산에 그 임업 같은 것을 하려고 노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생계를 겸해서 이렇게 또 취미생활을 겸해서 하시려고 뭐 버섯사 같은 것도 지으셨는데요. 이제 몇해 전부터 이 관리를 못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예,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무의미해졌고요.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버섯사입니다. 이 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버섯사도 짓고 여기 이 산에 또 이런 참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 참나무를 활용해서 이 버섯 농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자가 있었는데요. 예, 정자가 뭐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관리를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예, 이런 돌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어떤 뭐 소일거리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예, 뭐 놀이터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을 좋은 하나의 놀이터, 나만의 왕국,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수 있는 충분한 예, 그런 놀이터가 될것 같고요. 예, 여기에 동굴이 있는데요. 상당히 큽니다, 이 동굴이. 큰 바위 밑에 이런 동굴이 있는데. 이 전에 지금은 여기에 암반수를 뚫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 나온다는데요. 이 암반수를 뚫기 전에는 이산 꼭대기에서 이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이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썼다고 그럽니다. 예, 버섯서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예, 궁금해서 제가 이 버섯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이 지금 문은 동굴 쪽으로 연결된 문인데, 예, 이 산에서 물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연결을 해 두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예, 동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조그만한 동굴인데, 여기에 뭐 화장실 같은 거를 설치했는 것 같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장 창고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금강산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만의 금강산을 만들기에, 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을 잡으면은 뭐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잡는다면 더, 이,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우선 이 2만 평의 산 속에, 지하수, 예, 지하 안반수가 있고요. 안반수를 이렇게 뚫은 그런 간정이 있고 또 집을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사가 있고 그리고 임도를 이잘 이렇게 길을 잘 내두었는데요.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은 여기는 이제 임도는 아니고요. 밑에서 나중에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임도가 잘 이렇게 닦여져 있습니다.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인데 포장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산 위에 보니까 뭐 화장실 같은 걸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예, 저게 왜 필요한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예, 여기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인데, 예, 땅을 이렇게 만들어 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예, 여기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여기도 뭐 집을 짓거나 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나무도 많고 참나무도 많고, 예,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 산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밑에 계신 분이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뭐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영상 촬영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마침 제가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예,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안쪽 산 위로 올라오면은 정말 여기는 뭐 원실인가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런 흔적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예, 참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벌목을 해둔 그런 모습도 있고, 예, 이런 곳에 나는 자연인이다. 예, 나만의 그런 왕국을 건설한다면은, 예, 이런 코로나 시대 때더 간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거리두기도 되고요. 예, 바이러스가 뭐 이런 데는 근접도 못 하겠죠. 예,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집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주택으로 한번, 예, 여러분들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이 바위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예, 자연미를 이렇게 살리면서, 또이 돌들을, 작은 돌들은 또 활용해 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 건축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예,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돌보다도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이 제가 그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요. 여기 조그만한 이 개천 같은 게 있는데, 실개천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개천을 따라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돌무덤 같은 게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 이제 개천, 조그만한 뭐 계곡은 아니고요. 이 지금 물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조그만한 그런 개천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은 주택이 나오는데요. 주택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근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관리가 오랫동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예, 근접이 쉽지 않아서 집 가까이 가지는 못하였고요. 내부도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개천 같은 곳인데 이 물이 흐른 흔적이 최근까지 흐른 흔적이 있지만 여기 물은 지금 흐르지 않고 있고요. 이 계곡을 이 개천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수원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이 안반수를 뚫기 전에는 지금 이 계곡 개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여기서는 물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몇해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요. 이 집은 우리 그 선생님하고 그집 주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부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몇 가지 정보를 드리면은 여기 산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그 흙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또 취사 시설 같은 거는 되어 있지만 이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뭐 지천의 밤입니다. 제가 밤을 많이 주웠는데요. 오늘 한 잠깐 한 1, 2분 주웠는데 예, 이렇게 주웠습니다. 집에 가서 쌀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탐스러운 밤인데, 굉장히 밤이 많습니다. 예, 한번 그 푸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밤을 한번 주워야 되겠습니다.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만은요. 내부는 그냥 그냥 황토하고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빼갖고 지은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런 게 그거는 안에는 손을 보면 쉽게 그마 그 제가 보니까 예. 그 루바 같은 그런 걸 갖고 쫙 입히면은 내가 그리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은 그냥 뭐 깃털집처럼 이렇게 예, 소나무 이렇게 황토 예, 황토하고 황토 소나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만든 모양이네요. 예, 황토가 돼 있고, 예, 지붕은 네. 지붕은 이제 아스팔트 싱글인데, 그게 이제 흙으로 덮어갖고 아스팔트 싱글을 해놨는데, 아, 이제, 흙을 덮어서. 이제 흙을 갖고 지어놓은 게 따뜻한 게 이제 그 오래되는 게 약간 꺼졌어요. 지붕이. 아, 그러면 그 내부는 지금 내부 화장실 같은 거는 있어요? 예, 당연히 있지. 그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있지. 아, 집은 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 오래되고 또 이게 뭐 현대식으로 예, 잘 지은 뭐 그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예, 좀 편리하게 이렇게 뭐 수리를 한다든가 예, 손을 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산 위쪽으로 이제 임도를 따라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 임도가 산 중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차가 다니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풀이라든가 나무를 제거한다면 충분히 공간이 되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되고요. 이뭐 포장을 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는데 예, 뭐 저는 굳이 이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포장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임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동심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굉장히 즐겁게 영상을 촬영했고 또 모처럼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예,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2만여 평의 작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요. 꼭이 땅을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예, 힐링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음악과 함께 예, 함께 하겠습니다.